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림 그리는 바리스타 소마입니다. 요즘 부업 도전 과정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저를 홍보하기 위한 이 유튜브 채널 관리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저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비할 겸 제가 부업 도전 정체기에 멘탈을 잡은 방법과 앞으로 채널 운영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새로운 채널 아트를 그리며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저는 그동안 그림 그리기 취미를 활용해서 부업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는데요. 그 과정에서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벌기도 했습니다. 제 스스로 번 돈이라 더 뿌듯해서 추가로 더 다양한 N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. 근데 어느샌가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제가 열심히 SNS에 홍보해도 반응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수요 없는 공급에 저도 점점 지쳐가고 설상가상 본업뿐만 아니라 문어발식으로 늘어난 부업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작업에 대한 퀄리티도 떨어지기 시작해서 점점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. 장기간 수익이 안 나오기 시작하자 점점 초조해지더라고요. 왜 이렇게 됐을까요? 저는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돌아봤습니다. 첫 번째, 부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N잡을 늘려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N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각 분야에 대한 취미활동 이상의 공부가 부족했습니다. 두 번째, 홍보용 SNS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. 하나의 콘텐츠를 만든 후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재가공한 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동일한 내용을 각 플랫폼에 그대로 업로드해서 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문제점들을 확인했고 더 늦기 전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. 한 번에 다양한 목표를 진행하지 말고 하나씩 정해진 목표를 설정해서 늘려나가기로 하고 하나의 SNS 플랫폼에는 한 가지 이야기만 풀어가기로 했습니다. 앞으로는 제가 영상 오프닝마다 이야기하는 그림 그리는 바리스타라는 정체성을 두 가지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인스타그램 플랫폼을 통해서는 3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쌓았던 다양한 정보와 에피소드들을 인스타톤을 통해서 작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키워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직접 만든 캐릭터 브랜드 디저트 브랜드 제작기를 통해서 캐릭터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. 그동안 38개의 에피소드를 채널에 올려 었고 오늘 이 영상부터는 제 나름의 시즌2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영상을 다시 올려보려고 합니다. 그 과정에서 N잡의 소마라는 채널명에서 스튜디오 소마로 채널명을 변경했으니 구독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 아트를 변경해봤습니다. 각 플랫폼에 맞춰서 새 단장한 그림 그리는 바리스타 소마의 다양한 활동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일기 끝!